자, 나스닥 선물이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실망감 이런 부분으로 이틀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2.5%까지 나스닥이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렁이었지만 1.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지금은 초유동성 장세죠. 이 초유동성 장세에다가 그다음에 강력한 로켓맨 있죠. 자, 강력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급락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과거 뭐한 10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상황은 뭐 2008년도 수준 그 이후부터 계속 상승했죠. 자, 이런 부분이 초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크게 올라선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은 2008년도보다도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게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하죠. 더 강력한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지금 또 9월이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9월, 10월은 주가가 조금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비가 조금 올 때도 있고, 이런 바람이 좀불 때도 있겠지만 그런 조정은 있어도 급락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경이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죠.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유동성 정세. 제로금리 앞으로 3년 동안 더 한다 그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계속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금방 뭐라도 꺼낼 카드를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도 트럼프죠. 트럼프 카드를 아주 많이 들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게 통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자신감. 오늘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 좀 빠지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뭐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소심해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HI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좀 올랐죠. 자, 좀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섰고 이러니까 상당히 소심해질 만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지금 소심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제까지 오른 거다 큰일 났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환경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다우 지수도 이제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2%에 나스닥이 현재 0.2% 0.2% 내외 수준에서 플러스로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다우는 마이너스. 둘다 0.2, 0.2.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미 증시도 좀 이제 내려가는 거는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 수준이지. 이게 뭐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시장이 뭐 어떻게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저 2천억 사들여 버리고 코스닥도 500억 사들여 버리죠. 시장은 초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 당연히 떨어지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런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실물 자산 부분으로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뭐 HI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정말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서고 있죠. 이제 올라서고 있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에스모가 열립니다. 에스모
개최돼서 시작되죠. 그리고 22일까지 진행이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세계 백신 회의가 또 열리죠. 여기 이민호위기 또 걸려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겁먹을 이유가 없겠죠.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H7은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훨훨 나는 차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5일선하고 11선하고 붙지 않고 다시 올라서고, 5일선을 깨지 않는 캔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자,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아주 좋습니다. 모멘텀도 너무나 좋죠. 완전 관회가 22.6%.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약이 얼마나 좋단 말이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이 신한 공매도 창구인 것 같죠?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관회돼갖고 큰일 났다. 오늘 밤에 잠 제대로 자려고 하면 어떻게든 이거 좀 막아야 된다. 이거. 이 투자 심리 살아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활을 다해서 지금 목숨 걸고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11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면서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세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 완전 관해, 그리고 가남 데이터 가지고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 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아필리아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콤보 약물 또 가져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한 이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이 오늘 같은 이런 흐름에 이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주말은 그래도 조금 다리를 좀 뻗고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손해 보더라도 내돈 아니니까 고객들 돈이니까 일단 좀 팔고 보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 대세가 큰 물줄기가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뭐 매수세가 들어오죠. 지금도 매수세가 아주 또 강하게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죠.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지만, 생명과 같은 경우는 지금 2%나 올라가 있죠, 지금. 5장 들어서 지금 이제 2시 되니까 계속 내리려고 하지만 계속 버텨냈죠. 계속 버텨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버텨내면 올라가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다시 2%나 오르고 있죠. 아주 강력하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HLB는. 자, HLB도 지금 계속 누르고 있지만 눌러도 계속 올라서려는 그런 힘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맡고 있는 신한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3분의 3천주나 지금 던지면서 주가 상승을 좀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쭉쭉 올라갈 만한 위치,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잘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신한 물량 많이 뺏어오면 되죠. 많이 뺏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뺏어오면은 다시 또 물량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어제처럼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무너질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그리고 HLB는 대세 상승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오늘이 주말 금요일인데 내일부터 ESMO가 개최가 된다. ESMO에서 삼성 데이터 난수한 발표도 있고, 가남 부분에 대한 발표도 있고, 자, 지금 뭐 발표될 게 상당히 많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주 좋은 데이터가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세는 상승이죠. 대세는 상승. 대세는 위로 가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 이 대세를 지금 좀 막고 있지만, 이런 부분 주작으로 계속 막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지금 이 신한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고 뭐 3,000조, 뭐 800조 막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